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도 어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올해는 이제 망해간 이 유튜브를 좀 채널을 좀 살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생각만 해왔던 드론 교육 관련 도서를 좀 출판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드론 관련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일출 보셨나요? 저는 뭐 사실 아기들 때문에 이제 어제도 일몰도 못 보고 오늘도 일출을 못 봤는데 작년에는 속초로 여행을 가면서 속초에서 일출을 맞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출을 맞춰서 이제 드론 촬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고 제대로 찍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해맞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도 되냐, 드론을 촬영을 해도 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드론을 활용해서 일출과 일몰 촬영은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 등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2024년 제 채널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영상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드론을 활용해서 일출 촬영해도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자, 일출이라는 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죠.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일출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뭐 동해와 서해, 제주 이런 데서 보는 일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드론을 활용해서 일출을 찍어도 되는지 여부는 그날그날 해당 지역의 일출 시간에 달려있는데요. 바로 드론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사이에만 날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일몰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비행이고 이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에는 드론을 띄우시면 안 돼요. 특별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는 건 불법 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출 비행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해당 지역의 일출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 이후로 드론을 띄우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미 해가 막 다 떠올라서 안 예쁘지 않나요? 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해가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걸립니다. 예를 들어 속초에서 해가 뭐 7시에 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일출을 바라보는 게 7시보다 훨씬 이후에 한 5분 10분 지나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걸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 이후에 드론을 띄우시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뭐 바인딩하고 준비는 미리 해놓고 일출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시간 이후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몰의 경우에는 일몰 시간 이전에 비행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일몰 시간을 확인하시고 일몰 시간 전에 착륙을 하시는 게 이제 합법적인 드론 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은 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하늘이 좀 밝은데 아니면 하늘이 어두운데 이거 일몰 이후 비행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려면 그 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분 드론의 이제 영상 파일, 메타데이터 파일이라고 하죠. 이 메타데이터 파일을 보면 촬영 일시, 촬영 시간, 그리고 뭐 고도, 위도, 경도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파일을 보고 해당 일에, 해당 비행 장소에 뭐 일출이나 일몰 시간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겨울은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집니다. 반대로 여름은 해가 빨리 뜨고 늦게 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는 그런 내용들, 영상에서 이게 밝고 어둡고 이게 실제 시간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만 보고 이거 일출 전 비행이다, 일몰 이후 비행이다 라는 걸 판단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출 비행과 일몰 비행에 대해서 그리고 야간 비행의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도 일출이나 일몰을 촬영하실 때 이 영상의 내용대로 그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외 시간의 비행은 야간 비행에 적용이 되니까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 불법 비행이 됩니다. 요거 벌금이 꽤나 세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